안녕하세요, 유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실비 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. 지난 시간 소문만 무성하던 전화생 중 한 마리를 포획하는데 성공했어요. 자, 지금 살펴보시면은 새롭게 얻은 친구가 있죠. 바로 G 슬렌더맨. 그저 출석 리스트였던 슬렌더맨이 G 슬렌더맨으로 진화하여 저희 반으로 입성했어요. 아직 두 마리의 전학생이 남아있습니다. 바로 G네비로스와 블러드메리. 이 폭풍의 전학생들 빨리 잡으러 가봅시다. 렛츠고. 오, G네비로스가 좀 멋있어. 진짜 개멋있게 나왔어 이거. 시작하자마자 러면 레전드는 아니죠. 절대 아니지. 그럴 리가 없죠. 지금 출석 리스트들이 좀 약간 동요를 하기 시작했어요. 자, 얘들아 앉아라. 자, 오늘도 전학생 소개시켜줄 거야, 얘들아. 지금 두 명 정도 더 남았거든? 오늘 친구들도 잘 대해줘라, 얘들아. 알지? 너야, 너 또둑스. 너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어. 또둑신이 너도. 아이고, 주민아, 너는 그 견제 안 해도 돼. 너 잘하고 있어. 이거 문제들 조금, 뭐랄까? 야, 또둑스 너, 이거. 너 견제하지 말랬지. 지켜본다고 했지. 바로 튀어나오네. 꼭 얘 말 안 듣는 애들은 그 말 안 듣는 걸 티를 내요. 어제 그 슬렌더맨 등장 이후로 그 문제 5인방들이 분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이거 이러다가 블러드메리가 먼저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너거세 또두스, 도둑신이, 그리고 또바나브, 볏짚이랑 무면기, 존묘기 각 잡혔네요. 또 시작됐다. 너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지. 자, 다음 누구야? 연속 이둑신이? 와, 견제 제대로 하네 이 자식. 이거 야 뭐야. 출석 리스트들 진짜 완전 새로운 전화세트 등장 이후로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입니다. 와, 연속으로 나오다니. 자, 다음은 누구야? 아니, 이거 제가 말로만 약간 동요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얘네들 삘 받았네. 자기네들의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출석 그 한자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일로 와. 이 자식 확 그냥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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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마! 그만 들었다! 아, 금비 얼굴 한번 보고 갈까? 금비 돈 버프 한번 갖고 갑시다. 금비야, 너의 행운을 보여줘. 하다다다다다! 아다다다다다다다. 오케이, 이 정도 금비 버프면은 충분합니다. 이제 네비로스 소개해줄 타이밍이 왔어요. 저기 뒤쪽에서 지금 약간 자기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최대한 멋지게 등장하고 있어. 약간 유튜브 각 재고 있는 것 같아. 오마이갓, 인형 뽑기 등장. 팔도 같이 뽑아버리고 싶네요. 주민아, 왜 그래? 너 그래도 SS급까지 간 최상위권 모범생 중 하나인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? 아, 저번 시간부터 왜 이렇게? 어? 아니, 뭐 할 말 있으면은 이따가 저희 교무실로 선생님 찾으러 와, 알았지? 아니, 주민이가 요새 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는지 모르겠네요. 거의 뭐 A급 나오는 것 마냥 생각날 때마다 계속 나와요. 네비로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. 그 딱 그냥 끝판왕처럼 등장할 각만 재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야! 야, 네비로스야! 에이, 어디 갔어 얘? 저 대기하라고 했더만 또 사라졌네 이 자식. 아, 망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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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일단 출석 리스트를 싹 다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완벽한 그의 등장 타이밍을 잡아줄 때가 왔어요. 공장 가동 시작합니다. 휴지 도깨비어 공장 가동 뿅! 아하, 딱 5대 천왕 또 나왔네. 따뚱. 아! 와! 순간 못 들어본 소리 난 들려가지고 왜 빌었을 줄 알았잖아. 낚시까지 해, 이 자식. 이거 순 악질이네, 이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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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! 아니! 아! 야! 지슬렌더맨 뭐야, 너? 허허, 이 친구 이거? 아, 예능을 아는 놈이네. 어, 유튜브가 볼 줄 알아, 아주. 허허, 공부도 잘하는데, 어, 장난도 좀 칠 줄 아는 친구구만. 어, 지나 했더니 좀 센스가 늘었어. 어, 슬렌더맨? 한 번은 센스지만 두 번은
그거 2절 3절 그냥 뇌절이야 알았지? 자 쥐슬렌더맨 일단 잡아줍시다. 아 레전드 찍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자 이제 쥐슬렌더맨 깔끔하게 잡고 진짜 공장 가동 갑니다. 아 설려. 아 설려 애매한데. 아니 에스크 설려 말구요. 아 설려도 이제 한물 갔단 말이야. 신상 귀신이 나왔는데 와우 그래도 저번에 못 얻었던 설려 네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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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좀 개이득이지. 어? 어? 아 또녀. 아 설렜네 진짜 이 자식. 이거 뭐야 지형은 사카시가 될거야. 여러분들 제가 뭘 찾았는지 보십시오. 여러분들께만 소개합니다. 그 녀석의 정체는 바로 쥐 네미로스. 미쳤다 이거 저 개멋있어. 자 진정한 피에로의 왕 쥐 네미로스가 전학을 왔습니다 여러분. 야 얘들아 인사해라. 얘도 어디서 본 친구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야 너네가 알던 그 녀석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. 와 쥐네로비스 개간지다. 자 진짜 완전히 그 피에로의 모습 그 자체죠. 그리고 기존 네비로스는 풍선의 애들을 거뒀지만 이 쥐네비로스는 카드 속에 영혼을 가두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와 보이시죠 지금 현우랑 갇혀있는 거. 자 피에로 왕 쥐네비로스 잡아봅시다. 렛츠고 뿅. 영혼을 가두는 카드들 날리는 쥐 네비로스입니다. 호다다다다다다다 후드게 패가지고 잡아버릴게요. 너 일로와 쥐 네비로스 넌 내 꾸야 일로와. 아우 얘는 고스트 X가 아니라서 그냥 마음 편히 잡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. 쥐 네비로스 보액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예 아뽀뽀뽀뽀. 자 네비로스 한번 만나봅시다. 쥐 네비로스 모두 공연을 즐기고 있나요? 다시 돌아온 서커스의 마스코트 쥐 네비로스예요.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개인기 뭐야? 깜빡할 새 홀려있을걸? 현옥의 저글링. 현옥의 저글링. 영혼을 카드 속에 가둬버리지. 영혼을 가두는 카드 게임. 카드 게임. 어. 자, G 네비로스 고스트 X 버전이랑 공격력은 어? 잠깐만. 뭐지? 아. 와 이거 패치 내용이 있었나요? 없었던 것 같은데? G 시리즈가 나오면서 고스트 X가 상향을 먹었습니다. 1레벨인데 공격력이 315예요 원래 얘가 285였거든요? 맞네 맞네. 그러면은 고스트 X 시리즈가 제일 높은 단계고요 일반 시리즈의 진화 형태가 그 G 시리즈일 것 같습니다. X 시리즈 아래 단계가 약간 G 시리즈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네요. 와 이거 깜짝 놀랐네. 잠깐만 그럼 도안 X도 SS급도 이거 공격력 올라간 것 같은데? 맞네 380으로 뛰었네. 뻥 껑충껑충 뛰어버렸어. 자 그러면 일반 네비로스랑 한번 비교해봅시다. 지옥의 피에로 네비로스. 지옥의 피에로 네비로스. 개인기 있으세요? 터지지 않게 조심해. 영혼을 가두고, 영혼을 가두고 풍선. 필살기는요? 한번 받아볼래? 폭탄공 저글링. 자 일단 저글링 풍선을 쓰는 개념은 비슷한데 이와 다르게 쥐 네비로스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온 서커스 장인답게 저글링으로 유혹을 걸어서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. 막 저글링 돌리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넋이 나가는 거지. 와 신기하다 하고 있는 사이에 카드를 던져서 그 영혼들을 가둬버리는 그런 패턴의 공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새로운 전학생 쥐 네비로스까지 합류를 했습니다. 쥐 네비로스 한번 소환해서 쥐 시리즈들 출격합니다. 출발! 렛츠고! 자 필살기 한번 깔끔하게 써봅시다. 자 대망의 쥐 네비로스 소환! 끝나지 않은 유혹의 서커스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또 전학을 온 진정한 네비로스의 귀환 등장 쥐 네비로스 한번 살펴봤습니다.
아직 마지막 전학생이 한 명 남아있죠. 그 친구는 바로 블러드 메리. 무려 하리의 특별한 하루에 등장하는 그런 귀신이거든요. 제가 요번에 이벤트로 인터랙티브 무비 준다고 했었잖아요. 그거에 당첨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극장판에서 나올 예정인 그런 귀신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5월 5일날 그 어린이날에 보러 가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. 제가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블러드 메리도 잡고 그리고 썰도 풀어보는 그런 시간 또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전학생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안녕.